오솔길을 따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아, 선생님 지게 메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집에 갑니다. 집이요? 예. 아, 이런 깊은 곳에 집이 있어요? 예. 제 집이, 내 혼자 사는 집이 있습니다. 이렇게 지게에 지금 올라가야 되나 봐요? 예, 여기는 지게가 운송수단입니다. 아, 길이 상당히 좁아요. 아, 예. 이 넓을 수가 없어요. 풀 때문에. 그러고 이 길 아니면 없고. 돌아오는 주인장을 반기는 나뭇잎의 손 인사와 바람의 속닥거림 뿐인 길. 이 산 속에서 살아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?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? 되게 땀이 많이 흘리셨어요. 예. 여는 이런 저 산물을 받기 때문에 계곡물이에요? 아, 계곡 산물. 여기는 이렇게 식용으로 써도 되나봐요? 아, 이거 여기까지 밥에 먹고 다 하는데 모든 것 다 이 안에 비밀스러운 게 있어. 예, 김치. 어? 김치. 김치 한 잔 상하지 말았고 쉬지 말았고 그러니까 덮어놔야 찬물이 굉장히 찬물이 나오기 때문에 냉장고 역할을 해. 아, 이게 냉장고예요? 네. 예. 요 김치가 보관이 잘 되죠. 네. 예. 그럼 여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나 봐요? 전기 안 들어와요. 이게 김치 냉장고인 셈입니다. 지어놓으신 거예요, 진짜? 예. 직접 지었어요. 하루에 한 30분을 왔다 갔다 했어. 그래가지고 1년 반이 걸렸어. 옛날에는 120km 이래 나갔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는 86km로 줄더라고. 정말 고되셨나? 예, 아이고 고됐지. 젊었을 때 꿈이 이제 이런 데 와가지고 사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한번 해봤는 거지. 도전을 해봤는 거지. 안에 들어오세요. 오! 전구가 들어오네요. 예, 그 태양광. 태양광 전기. 딱 3평짜리 집이지만 모자람이 없죠. 요게 때문에 이제 물도 돌고 이 보일러 시설이 돼가지고 방도 뜨시고 이 안도 훈훈하고 그래요. 요것도 그러면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? 예, 예. 직접 담아. 여는 내 손 안 대는 게 없어요. 도시에 있을 때는. 몸이 막 굉장히 아프고 했는데 여 와가지고는 그렇게 뭐를 무엇을 걸는지 운동을 갖다 해서 걸는지 아픈 게 없어요. 오랜 꿈을 이루고 건강도 찾았으니 뭐가 더 필요할까요? 아, 제거하시는 거예요? 아예 뿌리 쓰려고. 뿌리를 쓰신다고요? 예. 그 뿌리로 뭘 하시는 거죠? 자, 요 정도 하면은 다 땡기라. 은근히 이제 뭐가 좋나? 깨 부러진데 뭐 이 혈압에도 좋다고 하니. 신기하기도 하고, 야 나도 한번 저래 좀 저 사람 메고 한번 담아봐시면 싶은 이런 것도 있고. 건강이 안 좋아 관심이 있었죠.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거를 담은 걸 까가거다. 요 오늘 또 까가. 저기요? 예. 요 까한 거 이래가 가져가면 꽉 닫아놓고 잊어보고 있어. 집에 갖다 놓고. 예? 그러면 이 내주에 쪼그릇 색깔이 난다고 술이. 약주기 때문에 한 잔씩 모으자. 이게 바로 자연에 사는 맛이고 재미랍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주인장은 안 계시고. 계세요.
아이고. 아, 웬만하면 길 좀 닦아요. 다리 아파 죽겠어. 하이, 여기 열흘만 다니면 살은 한 10kg 빠질 것 같아. 어우, 다리 아파. 저 오신 분들은 누구예요? 에? 아, 우리 이웃. 여 밑에 우리 동네 첫집 때 이웃. 아, 여기까지 놀러 와요? 예, 한 번씩 옵니다. 모두 도시에서 살다가 이 산자락으로 온 분들인데요. 종종 모여 여기 사는 즐거움을 나눈답니다. 이런 데가 산이 제 놀이터예요. 그래서 뭐 가을 되면 버섯 채취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. 여기 선생님 댁에 먹을 거 천지네요. 진짜 진짜 여기는 우리 집보다 더 많아. 어, 어머님 댁도 산골에 있어요? 네, 산골에 있어요. 근데 여긴 더 산골이에요? 네, 더 산골이에요. 이거 그냥 헹구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. 뭐 씻을 게 없어. 역시 파티를 나와야 돼. 아, 빡가들이. 야, 이쁘게 넣었네. 뭐 눈으로 일단 그래도 좀 이쁘게 넣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? 잘 익어야지. 이 산중에서 돌판에 구워 먹는 삼겹살 맛은 얼마나 좋을까요? 플라스틱? 무슨 소리야, 지금? 야, 야, 상대를 안 한대 우리. 아니, 저걸 언제 담으셨어요? 아, 야, 뭐, 무슨 소리예요? 산딸기죠. 산딸기. 예. 직접 담그신 거? 예. 마음에. 자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. 몇 년 거랑 역시 고기는 산에서 먹어야 맛있어. 그렇고 말고요. 부럽습니다. 시원하다. 야. 시원하다. 네. 산속이 좋은 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지만 막 더울 때는 나뭇잎들이 바람을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부채짓 하듯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 이렇게 뭐지 매서운 바람 보다가 부드럽고 더 시원하고 훨씬 더 좋아요. 바람이 불어오는 곳. 자연에게도 사람에게도 이로운 바람. 그대의 머릿결 같은 그래서 이들은 이곳이 더 좋은 겁니다. 바람이 시원하지 않아? 누구 있다가 하늘 또 보고 자연과 자연의 나무도 이래 보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더 좋은 것도 어디 있어? 바라지도 안 해도 자연은 나한테 주고 싶어 하는 기대. 나는 자연한테 준 게 없는데.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그의 말과 그 삶의 풍정을 가슴에 담고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춘화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. 하늘과 사람들 랄랄라. 아, 향이 좋다. 구수한 향이 나네. 우리 지금 뭘 이렇게 따시는 거예요? 칡순이에요. 칡순이요? 예예. 칡순 따서 차 하려고요. 칡순차는 딱 이때만 따서 만들 수 있다는데요. 여성한테 특히 좋다고 해서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. 도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천국 같아요. 도시에 살 때 건강이 나빠졌거든요. 그래서 이 산자락에 집을 짓게 된 거고요. 지금은 모든 게 다 좋아졌죠.
이거는 털이 있어서 한번 뜯고 난 다음에 털을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.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.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. 여기 삶이 행복하신가 보네요. 예, 네, 행복해요. 여러 번 찌고 덮기를 반복해서 바람에 널어두고 집 바로 옆에 흐르는 계곡으로 나와 앉습니다. 한여름의 더위도 피로도 물러가는 시간. 바람처럼 가벼운 여유를 누립니다. 저희가 만든 차예요? 예, 식순차, 가룡차. 어떤 맛이에요? 우한 맛이 굉장히 깊은 맛이에요. 자연이 준 차의 좋은 기운은 몸과 마음 곳곳에 스며들 테고요.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. 저 혼자 내가 만든 차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다른 아무 생각이 없고 나만의 세상이 나만의 시간. 그곳에서 함께 여유를 누리다 흐르는 물 따라 흘러가 봅니다.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만난 시우 씨 부부의 집이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네,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혹시 식사하셨어요? 근데 아직 못 먹었어요. 아, 저희랑 같이 밥 좀 먹을래요? 아, 뭐 하시던 중이었어요? 모처럼 보양식. 우와. 저기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가지고 저기 몸보신도 좀 하고 여름에 삼계탕이잖아요. 오랜만에 능이백숙을 한번 해봤어요. 근데 마치 잘 지나가셨습니다. 표정닭이라 엄청 커요. 어우, 너무 잘생겼다. 얘는 송이고요. 여기 이 앞산에서 난 송이예요. 세 개 딱 맞게 넣네. 오늘 세 분이 하나씩 드세요. 우리는 자주 먹으니까. 뜻밖의 귀한 음식을 맛보게 됐네요. 얼른 드세요. 네네네. 네. 앉아서 드세요. 드세요. 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네, 잘 먹겠습니다. 두 분의 인심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약이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먹은 백숙전이 제일 맛있어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도시에서 살던 두 분은 남편의 고향에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이곳에 자리 잡았다죠. 밟지 마. 여기 밟아, 여기. 아, 거기. 그 자기 놔둔 자리에다 놔둬. 그거를. 밟지 마. 남편이 꽃을 좋아해서 야생화를 키우게 됐는데 지금은 아내가 더 좋아한답니다. 그건 무슨 꽃이에요? 이거는 종이꽃이에요. 왜 종이꽃이에요? 꽃이 피어있는데 한번 만져보실래요? 오! 그죠? 종이 같죠? 종이 소리 나요. 네. 얘는 일명 종이꽃이네요. 해야 돼. 야. 우리 많이 신났다. 컸어요. 머니야, 꽃을 먹는 거니? 저 머니가 꽃을 다 먹고 다니네요. 네, 얘는 머니야. 풀도 먹고 꽃도 먹고 못 먹는 게 없는 녀석 같아요. 얘가 꽃만큼이나 귀해요. 한 평만 있는 땅이라도 꽃을 가꾸고 꽃하고 이야기하고 제가 와서 그거보다 더 좋은 치유는 없는 것 같아요.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. 이 산은 그렇게 이들을 보듬어 줍니다.